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 볼까요? 요거 실행을 하고 요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루트를 라우트 EX 파일에 추가를 했죠. 라우트 EX 파일 여기에 이 루트를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로컬호스트에 이렇게 해서 주소 포스트를 입력한 거예요. 포스트 루트 보시면은 포스트는 이렇게 포스트 라이브 인덱스라고 하는 모듈에 인덱스 펑션을 호출하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호스트를 돌리는 겁니다. 로컬호스트 돌리는 명령어는 간단해요. 그냥 믹스 어디 있나요? 믹스 phx 어디 여기 어디인가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로컬호스트에 돌리는 방법 이거는 믹스 phx 서버 이렇게 하면 로컬호스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소창에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 주소창에 이렇게 넣어 입력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New 포스터를 클릭하면 새로운 포스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Body 넣고 그다음에 Count, Repost Count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Show 이게 Show 내용이고 Edit 하면 이걸 좀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First Body 이걸 뭐 Second Body, Second Body 해서 Save 바뀌었죠. 내용 바뀌고 Back 버튼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러한 믹스 피닉스 뉴젠 라이브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구성한 건데 요게 구성한 게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 내용들이잖아요. 포스트 라이브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들은 우리가 방금 그 명령으로서 구성한 겁니다. 처음에 index ex 파일이라는 게 있고, index html 있고, 그 다음에 form ex, form html. 그죠? 여기서 받아 놓을까요? 받아 놓고, 그 다음에 show ex, show html, page live htm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age live가 어디 있는지 루트를 보시면은, 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우트의 페이지가 요거잖아요. page live index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소창에서, 여기 주소창에서, 포스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죠. 이 상태로 보기 하면은 여기에 어떤 뭔가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지 라이브 EX와 페이지 라이브 HTML LEX 이두 파일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포스트를 입력하면은 여기서 호출된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가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파일에 이 인덱스 파일에서 어딘가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포스트에서는 포스트 라이브 인덱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포스트에서 new를 입력해 보죠. new 입력하면은 요런 또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렇게 new 화면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인덱스에서 뭔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쌍으로 돼 있어. 재밌는 것이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이름의 파일 form component.exe가 있고 form component.html.lex 이렇게 쌍이에요. 두 개가 쌍. 그다음 index.ex가 있고 index.html.lex라는 또 쌍이 있죠. show도 그렇고 페이지도 그렇고 다 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 역할들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다시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뭐뭐 점뭐 파일 네임 있죠? 파일 네임 점 EX 파일 있고 그리고 파일 네임에 HTML에 LEX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파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EXS 파일도 있고 S 파일도 있고 혹은 EEX 파일도 있어요. 점 앞에 점이 붙어 있네. 점, 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건요두 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 name.ex 얘가 하는 건 뭐냐니까 이벤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processing event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이벤트라고 하면은 유저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또 시스템 이벤트도 있죠. 시스템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혹은 웹에서 다른 데서 어떤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EX파일이에요. 그럼 LEX파일은 뭐냐? LEX파일은 처리된 이벤트에 따라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리플래시해 주는 게이 파일의 이름입니다. 이 파일은 show 처음에 the first screen 보여주고 첫 번째 먼저 제일 처음에 초기 initial이라고 해요. initial screen first라기보다는 initial screen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벤트에 따라서 리플래시 the screen 스크린 다시 리플래시하는 요게 요 파일이에요. 이 두 개가 쌍이 되는 거죠. 그죠?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처리된 이벤트에 따라서 화면을 새로 재구성하는 것. 두 가지예요. EXS 파일은 뭐냐라고 하는데, EXS 파일은 이전에 한번 설명을 언급을 했던 것도 같은데, 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란 말이죠. 스크립트와 스크립트가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컴파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컴파일했는데 컴파일된 코드가 are stored in memory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끄게 되면은 얘는 다 날아가 버리죠. 디스피어가. After shutdown. 그렇지 않고 스크립트가 아닌 EX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컴파일된 것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 컴퓨터를 끄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면 다시 호출되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스크립티드 랭귀지와 그렇지 않은 컴파일드 랭귀지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컴파일된 코드가 메모리에 저장되느냐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느냐 차이점입니다. EX 파일은 뭐냐니까 이게 템플릿이에요. 이게 템플릿이고 그러니까 피닉스의 템플릿입니다. 피닉스 의 템플릿 파일. 템플릿은 말 그대로 템플릿입니다. 웹의 스크린, UI 스크린, UI 스크린. 그리고 이 중에서 이 EX 파일 중에서 라이브 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LEX입니다. 이건 얘는 피닉스란 말이죠.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 뷰는 좀 달라요. 피닉스 예전에는 피닉스였고 지금은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얘 둘은 동작하는 게그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첼프 웹에서 채널이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템플릿이라든가 뷰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피닉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고 라이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는 피닉스 라이브 뷰를 위한 빌드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뭐라고 해서 라이브에서 그럼 이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덱스부터 보자는 거죠. 인덱스에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에서 철프 웹 라이브 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얘는 매크로. 매크로이고 철프 웹의 라이브 뷰라는 것을 펑션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철프 웹 얘는 뭐죠? 이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이 파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LXS나 그래서 철프 웹이라는 게 어디 있냐니까 보자 어디쯤 있나요? 밑에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철프웹 있죠? 철프웹에 이게 이름의 모듈 이름이 철프웹이잖아요. 철프웹에 라이브 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라이브 뷰입니다. 얘를 실행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매크로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매크로는 펑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인덱스에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지정됐던 펑션들을 이 모듈에서 쓸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어스 두개 나있죠? 엘리어스 두개 나있으니까 이제 타임라인을 쓰거나 포스트를 쓰거나 해서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엘리어스는 그냥 말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implementation has true 돼 있는데 mount implementation true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behavior이라고 하는 거예요. behavior. behavior은 자바스크립트,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의 인터페이스. of Java. 혹은 자바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 등이에요. 그게 behavior입니다. behavior를 implement 한다는 것이 mount implementation 하는 거예요. 라이브 뷰 behavior. 그래서 mount라는 펑션을 우리가 반드시 implemen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이 리눅스의 mount 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언제나
구동이 되는 건데, 이니시에이팅은 when 뭐라고 해야 되나? This module is called. 인덱스 이 모듈이 호출될 때, 이 모듈을 누군가 호출한단 말이에요. 인덱스는 메인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인이니까 메인을 호출하면은 얘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초기화 실행, 데이터 초기화, initialize state를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죠? state인데 state는 어디다 저장되느냐는 건데 소켓에 저장이 돼요. 소켓에 post라는 이름으로서 리스트 포스트, 얘를 호출하면 리턴 되는가? 이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펑션, 엘리스 해즈 클래시다. 클래시드가 되어있네. why? 망해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걸 리턴하는 겁니다. 이건 투플이죠. 그죠? 이 투플을 리턴해요. 이게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스테이트 관리가 OOP랑 좀 달라요. 스테이트 매니지먼. 스테이트 글자 크기가 너무 작네요.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부는 소리가 엄청 들리고 있습니다. 대충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인데, 우리가 지금 이 피닉스에서는 스테이트를 어디다 관리를 하냐, 소켓에다가 담아서 넘깁니다. 소켓. 나중에 소켓 내용도 볼 겁니다. 소켓 내에 어자인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어자인 필드가 있고, 거기는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밸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키와 밸류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켓의 어자인에 있는 여기 있는 이것이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는 펑션에서 펑션으로부터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까요? The state of our app, 우리 어플리케이션, 철프라는 거죠. 철프 is indeed to function from function to function. 요렇게도 라는 것이 functional programming.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functional programming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functional programming의 state 관리는 그 어떤 state를 하나 만들고 그 state를 다음 function으로 넘기고 다음 function으로 넘기고 해서 function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ount라는 function에서 state를 만들어요. 초기화 시켰죠. socket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러와서 소켓이라는 이름의 뭐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럭트죠. 예, 스트럭트입니다. 거기서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값을 담아서 이것을 던져준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던져주느냐니까 다음 펑션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음 펑션은 누구냐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한 펑션들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제 호출되는 뭐가 호출되는지 볼까요? 라우트에 보시면은 자 라우트에 포스트를 호출하는 거 뭐예요? 포스트라는 주소 들어가면 인덱스 펑션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new라 했을 때는 new 펑션을 호출하고 edit의 경우에는 edit 펑션을 호출해요. 그럴 때는 id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넣는단 말이에요. 해서 새로운 Jupyter하고 body 해서 넣고 likes count 넣고 저장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지금 트윗이 들어가 있죠. 이두 개의 트윗은 각각의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editor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얘를 에디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의 아이디가 얘의 에디터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들이 지금 호출돼서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에디터는 어떻게 호출되느냐는 거죠. 호출되는 것이 바로 방금 봤던 인덱스에서 에디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얘를 호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플라이 액션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 이름이 말 그대로 그냥 핸들 이벤트로 그냥 다 통칭했는데 지금 어플라이 액션을 이용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edit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얘를 호출하고, 그죠? 다음에 new라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는 얘를 호출하고, index라는 것 호출했을 때는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socket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socket. 이 socket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 이겁니다. 여기에 socket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켓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열어볼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apply action을 통해서 각각의 웹 주소창, 그러니까 user interface, user가 선택하는 거, user의 선택이죠. user가 뭔가 버튼을 클릭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벤트죠.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delete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delete라는 이벤트를 처리할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OK에서 delete 하겠습니다. 사라졌죠? 이 delete라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ex 파일이죠. 인덱스의 ex 파일. 인덱스 ex 돼 있잖아요. 이 파일이 처리한다는 것은 라우트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라우트에 보면은 여기에 delete는 뭐 어떻게 해라. 이 delete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안 나와 있으면 다른 데도 나와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 지정된 데에 따라서 인덱스에서 대응되는 apply action function 호출하는 겁니다. edit 호출하거나 new 호출하거나 index 호출하거나 handle event 이거는 handle event, delete는 handle event로 표시됐네요. 원래 얘들도 다 handle event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apply action이 이 handle event였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new와 index와 route에 지정되어 있는, 그죠? 라우트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 지정되어 있는 거. 라우트의 경로가 지금 index, new, edit, show, 또 edi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edit와 여기 있는 edit는 좀 다르네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여기다가 지정을 했고, 그죠? 이 지정된 이벤트를 대응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소켓의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소켓, 이 소켓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소켓을 이니셜라이션 하고, 오케이 찍고, 그다음에 여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에 따라서 소켓의 내용을 체인지하죠. 체인지 소켓의 내용, 뭐 소켓 컨텐츠라고 하든 뭐든 하든 먼저 이니스라고. 그죠? 이니셜라이즈 소켓 한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벤트에 따라서 소켓의 내용을 바꾸고, 바뀌면 여기에 따라서 다시 리플래시 UI를 리플래시 하는 겁니다. 그 리플래시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인덱스에 대응하는 인덱스 HTML LEX에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HTML 같기도 하고, 뭔가 또 HTML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요즘 이상한 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